사람도 탤런트 아니 이게 탤런트인데 이름이 뭐야. 명찰을 달고 있어야지. 큰 사장님. 아 큰 사장님. 맞아. 어떻게 아니 김치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드시면 되죠. 예, 드시고 가세요. 아니 저기 뭐야 잘생긴 분은 방송국 직원이야? 저요? 센트야? 예, 센트야?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이야? 예. 센트야. 어느 방송국이야? TVN이라고. 삼시세끼 나오는. 예, 그렇죠 어머니. 알바 안 써요? 나 좀 알바 채용해요. 어머니를요? 예. 괜찮을까요? 응. 아 진짜야. 또 저 위에 또 사장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응.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또 저희 위에 또 사장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저희 사장님 큰 사장님 아 큰 사장님 맞아 학성이구만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아 여기 촬영하러 왔으니까 촬영하러 왔어? 차표 끊었어요. 아, 항상 뭐 팬이 뭐 똑같은데 뭐 어머 나 엄청 팬인데 아우 아니 이 사람도 탤런트 아니 이게 탤런트인데 이름이 뭐야 명찰을 달고 그걸... 있어야지 아니 말 받으면 뭐래 저요 조용필 조인성이라고 조인성? 맞아 조인성 내가 조인성이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름 생각이 안 나니 아니 그러는데 무슨 말이 뭔가 내가 똑똑똑똑 본 거야 저희가 맡아서 열흘 동안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안 해봤던 일이라 좀 늦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해주는데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앉아도 괜찮아. 아 손님인 줄. 아.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야 내까지 내가 가져온 그게 뭐가 치사한 치상...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 야 치사한 건 그렇게 치사한 게 아니지. 호영 씨랑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죠? 예 그냥 사적으로 친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썼어요. 아, 나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르바이트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건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건데? 제가 의외로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돌을 잘 모르거든요. 아,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사장님,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도로탑이잖아요. 근데 칸센터인가요?